수요일 날 호의안 들어왔고요. 목요일 어제 보내고 오늘 금요일입니다. 원래 오늘은 그 여기 홈스테이 묵고 있는 어머니한테, 근데 나보다 어릴 것 같아. 나보다 어려. 근데 그냥 나는 마음으로 마음 그러거든요. 아 근데 그들도 알아 내 나이를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권을 사진을 찍거든요. 제가 여기서 사고 치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. 원래 오늘은 금요일날 내가 일요일날 원래까지 계약인데요. 더 머무를지 안 머무를지를 오늘 결정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한 날이에요. 그런데 저는 어제 보셨겠지만 정집에 정식으로 초대를 받았고요. 아들과 그 두 딸. 야,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. 큰 딸이 22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24이시죠. 근데 어린 애들도 있어. 그러니까 부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. 한 명은 아니야. 저기, 그리고 굉장히 재력이 있는 것 같아요, 이 사람. 어제 수베니어, 수베니어라고 계속 그러던데, 기념품 샴 같은 것도 가지고 있나 봐요. 네. 어제 그리고,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직원들 엄청 갈구더라고요.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직원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이 사장은 막 딱 떠들고 있고 좀 분위기가 그랬습니다. 네, 저는 밖으로 나왔고요. 그 카페 가고 있습니다. 카페 이름 기억이 안 나요. 이거 지금 세 번째 방문하는 건데 제가 처음 여기 호의안 들어와서 길 물어봤던 그 카페예요. 제 와이파이가 그때 필요했거든요. 그래서 아가씨가 자세히 잘 설명을 해줘서 나 내일 다시 오겠다. 그래서 어제 다시 재방문을 했고 그때 내가 I kept my promise 그랬어. 근데 어제 또 가니까 나갈 때 난 다른 말이 너 see you tomorrow? 그러더라고요. 너 내일 또 올 거냐? 그러길래 내가 약 올렸거든요. 막 고민하는 척하고 하니까 웃더라고. 근데 다시 온다고 했어요. 가보겠습니다. 하이. I kept my promise again. 카페 이름은 이렇고요. 커피하우스. 손님이 한 분 도기를 데리고 왔어요. 강아지. 아까 제 이 종아리가 이게 좀 땀이 많이 흘려서 짭짤한지 엄청 핥더라고요. 도망간다. 아까 내가 다리 핥았잖아. 이 담배 네 거냐고 물어보니까 내 거 아닌데 너 피고 싶으면 피래. 돈을 따로 내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피래. 예, 가격 이렇고요. 난 여기 스무디가 맛있더라. 망고 스무디 베스트. 그리고 이거 벌써 찬데요. 이게 찬데 나 이 향이 어떤가 하면 난 냇모이 향이 나. 영상 편집 마쳤고요. 저기 장 보러 갑니다. 한전도 하고요. 집에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. 지금 나 3시거든요 이 개인 정비도 좀 하고요. 신발도 좀 빨고 뭐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. 그러려고 일찍 들어왔고요. 일단 신발에 냄새가 나가지고 밑창만 일단 빨았습니다. 아따. 그리고 지금 뭘 샀냐 하면요, 이 돼지고기 삶은 건데요 맛있어 보이기 위해 샀어요. 예. 그 제 유튜브 올린 영상 올려놓고 제가 못 봤어요. 거의 뭐 자막 작업하고 한 번 정도 스킵 하면서 시청하고요. 확인하고, 확인해도 뭔가 옳탈자 나와.
양해를 구합니다. 하고 지금 날씨가 좋았어요. 이렇게 시청하고 있습니다. 자기 반성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예전 영상들을 오늘 싹 다 몰아서 다시 한번 보려고요. 이거 돼지고기 덩어리인데요. 원래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여기 반미라고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. 바게트 빵 안에 고기 같은 거 다져가지고 야채랑 먹는 건데 그때 다질 때 넣는 고기예요. 근데 제가 이걸 그냥 고기만 사겠다 그러니까 팔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라고. 그러더니만 막 어디서 전화 해서 저도 샀어요. 한 덩어리가 한 1,000원 정도 합니다. 네, 고기 맛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수육 같은 건데 수육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. 왜냐하면 그렇죠, 이게 되게 더워요. 근데 수육같이 조리를 해버리면 상하잖아요. 그래서 이게 이 보시면 윤기가 반들반들하죠. 약간 뭐 기름칠이 되어 있어요. 돼지 털이 더 빨래한지 빨래하고 널은지 한 시간 만인데 다 말랐어요.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바짝 다 말랐어요. 야, 자신감 생기네. 그러면 신발을 한번 빨아볼게요. 진짜 빨리 마르네. 제가 사는 골목입니다. 너무 힘듭니다. 내 얼굴에 뭐 묻었나? 왜 이렇게 나보고 인사하려고 그래? 묻었겠지. 아하하이! 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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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우리 맘 가게 맞으러 왔거든요? 근데 나 솔직히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소문 났어. 밤이. 근데 나 탄수화물 안 먹는 거 알잖아. 탄수화물 안 먹는 거 알잖아. 근데 이게 좀 먹어봐 달래. 그래서 왔어요. 지금 저 맞은편에 누가 있냐면, 이 가게 바로 맞은편에 누가 있냐면, 밤과 태우가 있어. 그냥 사서 저 가게 가서 맥주 먹을게요. 뭐가 많다 이 집에. 넘버원 믹스 뭐 저쪽 넘버 2 5. 나는 6번 넘버 6. I'm black coat your cooking course. Wow. What is this? Latte. Latte? Okay. Yo. I'm YouTuber. Kosu? Kosu 없어. Kosu. I like Kosu. I don't have Kosu now. I like garlic and spice. 이게 김밥 싸는 기분이구나. 이게 김밥 보리이네. What? So many. As much as you can. 에그. 노갈릭? Why? You like garlic inside. Okay. I need garlic and spice. Chili. Chili. Okay. 아, 이걸 이렇게 넣어주는구나. 아, 이걸 반미라고 하는구나. 그러니까 이게 한국 김밥처럼 베트남에 그거래요. 그거. 뭐라 그래요?
음흠. 5분? 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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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 안녕하세요, 오래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짜오. 진짜오. 바이. So cute. Five years old. Are you record your no sign? Oh. One? Okay, yeah, so cute. Thank you. I love you. 길 건너서 태우집 갑니다. 좀 태우주라, 제발 좀. Teo, look at me. First, open. Here and. It's a good to buy it. Bang, my bucket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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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Oh, what my team is also a middle part of you. Thank you. Bye. Bye. Sorry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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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Mama, sorry. Good, 괜찮네. 이제 제가 비벼 먹었는데요. 이거 보시면. Okay. 지금 제가 빵을 많이 담겼죠. 이쪽 사이드는 빵이고요. 이게 내용물인데. 가급적이면 이쪽은 떼어내기도 못합니다. 여행 와서 뭘 그걸 가리냐. 그냥 다 무라 할 수 있겠지만요. 그거는 마치 베지테리언의 비건들한테 여행 왔으니까 고기 먹어라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나름 이제 또 소신이 있어요. 탄수화물인데. 일단 그냥 정서적으로, 육체적으로 많이 전 탄수화물에 더 이렇게 탄수화물을 낮추니까 덕을 많이 봤습니다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거 김밥이다. 이 동네 김밥이다. 가격을 제가 돌아보니까요. 한 1,000원에서 1,500원 정도 합니다. 1,500원까지도 안 가요. 애기 눈이 되게 깊고 잘생겼어요. 그러면 한입을 할 것 같은데. 제가 마늘이랑 스파이스 많이 올려달라고 했거든요. 이거 완전 많이 올려요.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패스트푸드 샌드위치 이런 맛을 나다가 한국만 나. 전통맛 알죠? 그 맛 맵고 아니 그런 거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. 근데 바게트빵 되게 거칠어요. 딱딱하고. 근데 빵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내용물은 진짜 꽉 차요. 햄버거 이런 거 있죠? 패스트푸드 저리 가래요. 그냥 육류와 그 채소
그냥 이게 아까 촬영한 거 보셨죠? 그냥 꽉 눌러 담아요. 장난 아니에요. 그런데 우리 엄마하고 이걸 만든대요. 몰랐지나. 와, 나 이런 게 처음 알았다. 이거 꽂았다 뺐다 넣었다 뺐다가 눕습니다. 네. 아, 야. 아니, 여기 그 정도 아니야. 아! 이게 뭐야!